그만하라고. 와, 누군지 진짜 전혀 하나도 모르겠다. 지랄하고 난 씻기나 해. 난 화장하면 시험 못 본단 말이야. 나도 씻으면 시험 못 봐. 너네 둘 다 원래 못 보잖아, 시험. 징크스.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. 누구에게나 징크스가 있다. 근데 너는 맨날 1등급인 애가 무슨 징크스가 그렇게 많냐? 많을 수도 있지. 너는 솔직히 시험 범위 잘못 알아도 시험 잘 볼 듯. 그지? 시험 잘 봤어? 아니. 아, 어제 공부를 얼마 못해서. 왜? 어제 우리랑 같이 했잖아, 공부. 그니까. 너 어제 우리 배신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랑 공부했잖아. 야, 배신? 물론 우리가 먼저 게임을 하러 간 건 맞지만 오늘은 진짜 공부만 할 거야. 스터디 카페 가자. 아, 싫어. 너네도 그냥 도서관 와. 니니, 도서관은 너무 조용해서 놀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. 공부를 안 해도 잘 보는 애들이나 도서관 가는 거지. 나 공부 엄청 열심히 하는데. 공부를 할 줄 모르니까 도서관을 안 가지. 뭐? 나 공부할 줄 알거든? 너 자꾸 사람 무시한다. 야, 갈 거지? 안 가. 둘이 가자. 피시방. 하이. 도서관 왔네? 내가 맡아놨지. 고마워. 다행이다. 나 윤리 160초 필기죠. 윤리 160? 응. 응. 고마워. 나 요즘 많이 피곤한가 봐. 수업 시간에 졸려서 집중이 잘 안 되더라. 네가? 응. 어제는 시험 범위 잘못 체크할 뻔했잖아. 근데 도서관 왜 왔어? 너 오늘 독서실 간다며. 너 공부 너무 열심히 해서 쓰러질까 봐 걱정돼서 왔지? 하지 마. 너 자꾸 그러지 마, 여기저기에다가. 내가 뭘? 난 여기다만 안 돼? 그래. 독서실 자리 아깝다. 그럴 거면 왜 등록해놨어? 돈 아깝게. 독서실 싫어. 답답해. 그리고 내가 해놓냐? 우리 엄마 아빠가 해놓는 거지. 그렇겠네. 아니 도대체 과외도 전과목을 하고 스터디까지 다니는데 독서실 다닐 시간이 어딨냐? 하여튼 한국 부모님들은 너무 과해. 뭐가 됐든. 나 이제 공부한다. 말 시키지 마. 나도 할 거거든. 먹고 해. 누구나 징크스가 있다. 어떤 사람들은 징크스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징크스를 깨부셔야 할 하나의 단계라고 하지만 나에게 징크스는 확인의 다른 말이다.
보고 확인하게 된다. 어서 오세요. 하나하나 확인한다. 실수하지 않기 위해. 시험 기간만 되면 아몬드 먹는구나. 네? 아, 네. 징크스 때문에. 커피는 안 사? 아, 맞다. 커피. 여기요. 까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.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? 그냥. 나 너한테 관심 있잖아. 에이, 뭐예요, 오빠. 어, 진짠데? 너 엄카 안 써? 네, 그냥 현금. 그것도 징크스야? 징크스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누가 보면 무당인 줄 알겠다. 아, 오빠 힘드시겠어요. 야간이랑 저녁 타임 다 같이 하시는 거예요? 이제 퇴근해야지. 시험 잘 봐. 미대생. 네, 안녕히 계세요. 진짜 공부 안 했어. 한번 해봐. 중요한. 베이컨의 사상은? 자유주의? 경험론이거든. 아이, 그게 그거지. 나 196조까지 다 안 했단 말이야. 공부를 하세요. 뭐? 응? 지금 보람이한테 공부하라고 했니? 프랜시스 베이컨이 그랬지. 되게 큰 실수한 것 같은데. 최고의 증거는 단연 경험이다. 어? 야, 미안해. 아니야, 괜찮아. 공부 열심히 해. 징크스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경험만 피하면 될 거라고 굳게 믿는다. 아니야, 너무 잘했어. 자, 시험 봐야 되니까 자리들 앉고. 여보람, 자리로 돌아가. 네. 공부들 좀 했어? 네, 아니요. 안 하고 뭐 했어? 그게 징크스니까. 뒤로 넘겨. 사실 사람들이 확인하려 하는 것은 확실한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것이다. 불확실할수록 불안하니까. 왜 이게 천재 아니냐? 아니 시험 범위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밖에 안 틀려? 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어? 문 일났어? 시험 범위 196조까지인데 김하나가 169조까지 체크한 게 신기하냐? 아니면 그랬는데도 하나 틀린 게 신기하냐? 시험 범위 아니라니까. 하나 틀린 게 신기하다니까. 야, 니네 뭐 내기하냐? 괜찮아, 다음에 잘 보면 되지. 너는 잘 봤어? 응? 어, 저번보다 한 3-4개 틀린 거 같은데. 와, 씨, 난 한 개 맞은 거 같은데? 왜 아무런 느낌이 없지? 쟤는 한 개 틀렸다고 울상이고. 그만해. 뭘 한 개 틀렸다고 그렇게 눈이 그렁그렁이야? 나 같았으면 우리 엄마 치킨 시켜놓고 레드카펫 깔아놓는다 그럴걸? 그만하라고. 하나 틀린 거 가지고 그러냐. 부럽다, 어? 공부 다 한 나보다 공부 안 한 얘가 하나를... 그만하라고! 어? 그만하라고! 공부 안 한 거 아니야. 나에게 징크스란 아니 불안함의 다른 말이다. 나 그냥 확인한다는 건 불안하다는 말. 하나 틀린 게 대수인 거야, 대수. 너한텐 아무것도 아니겠지? 눈치 없는 새끼. 야,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? 나도 성적 신경 쓰거든? 시험 기간에만? 나는 학기 내내, 1년 내내 365일 신경 쓰거든?
하긴 할수록 불안하고 일이 잘 풀릴수록 뒷맛이 쓰다. 어? 코피. 어. 어, 야. 어? 괜찮아? 보관실 가자. 어, 아니야. 그냥 먹으면 되지. 고마워. 아니, 괜찮긴 뭐가 괜찮아.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? 가자. 요즘 시험 공부하는 열심히 해서 쓰러질까 봐 걱정되잖아. 근데 도서관 왜 왔어? 너 오늘 독서실 간다며? 너 공부 너무 열심히 해서 쓰러질까 봐 걱정돼서 왔지? 징크스다. 그러니까 불안하다. What to do? 아까는 미안. 너랑 나랑 우리 둘만 있는 건 처음이다, 그치? 그러게. 아니, 나는 아까 너가 그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봐서 놀랬잖아. 미안. 민이랑 사귀냐? 어? 아니, 나는 와, 막 둘이 도서관 같이 다니고 공부 같이 하길래 사귄 줄 알았지. 아니야, 안 사겨. 아이, 얘기해도 돼, 이럴 땐. 괜찮아. 안 사겨. 아니, 솔직히 얘기해, 괜찮아. 아니야. 괜찮다니까? 너 보람이 좋아하지? 좋아하지? 아니? 좋아하네.